기타임즈. 네, 여전사 조한제트의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한제트입니다. 조한제트.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신 여전사, 뭐 퀸 오브 락앤롤, 네,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 조한제트 시그니처를 저희가 예전에 따로 한 적은 없고요. 어, 네. 네, 조한제트 시그니처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 네. 조한제트에 대한 이야기를 뭐 시그니처가 나온 김에 좀 해보자면은 조한제트가 58년 개띠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데뷔했을 때 그 정말 그 젊음과 그 어떤 락의 네. 상징이었던 그 아이콘이었던 그때 당시가 굉장히 어린 이미지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벌써 70에 가까워지는 네. 네. 64, 65, 11, 12 네, 우리 네. 나이로는 이제 65,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뷔를 한 나이가 20살도 되기 전이에요. 아, 그렇죠. 58년생이 76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네. 네. 얼마 안 됐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18, 19살 뭐 이럴 때 데뷔를 한 거예요. 75년도에 일단 처음으로 그 런어웨이에서 멤버 결성을 하고 76년도에 이제 런어웨이 앨범을 내게 되죠. 그다음에 79년도에 런어웨이가 해산하고 나서 만든 게 조한제트 앤 더 블랙허츠. 그렇습니다. 이 조한제트 앤 더 블랙허츠는 뭐 우리나라 식으로 보자면은 약간 뭐 흑심 조한나와 흑심들 네, 그렇죠. 어, 신중현과 엽전들 약간 네, 이런 느낌의 네. 밴드 이름인 거죠. 조한옥과 은날개 뭐 이런 그렇습니다. 조한제트는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당시에는 뭐 거의 시대의 아이콘이었죠. 네, I Love Rock and Roll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I Love Rock and Roll이 근데 그 이제 그런 평가를 또 받기도 해요.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곡은 아니다. 그렇죠. 그때 너무 뭐,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고. 근데 또 거기 보면은 그 I Love Rock and Roll에서 되게 대중화시켰던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변박. 네. 4분의 2박과 4분의 3박을 네, 뒤집어 넣으면서 마디의 구성을 좀 독특하게 네, 해줬던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나름대로 꽤 괜찮은 음악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버즈비 그 우리 500회 할 때 공연할 때 버즈비 밴드로 네. 이제 지하 씨가 네. 앞에서 프론트맨으로 네. 이제 하고 저희가 뒤에서 반주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저 제가 그때 이거 기타 쳤었던 것 같은데 투기타로? 제가 드럼 쳤습니다. 아 그쵸 이거 어, 맞아 막 이거 섞어가지고 네. 했었지 포지션을 당당 팍 아, 맞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또 저희 추억의 I Love Rock and Roll. 그리고 지금도 조한제트를 유튜브에서 쳐보면은 아직까지도 뭐 조회수가 엄청난 영상들이 꽤 많아요. I Hate Myself for Loving You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조회수가 7,600만 회로 I Love Rock and Roll보다도 뭐 오히려 더 높은 조회수를 가지고 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천만, 3천만의 뭐 수백만 회의 뭐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예 런어웨이 시절에 그 영상도 있네요. 체리밤 이런 거는 네. 1,400만 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굉장합니다. 네. 자, 조한제트. 그리고 사실은 이 조한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표기가 잘못된 건데 네. 조안이 아니고 사실 이 이름은 존이라고 있습니다. 네, 존제트입니다. 존제트. 네. 근데 이게 조한, 조엔 등으로 이제 네. 그 표기가 잘못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조한제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존입니다. 네. 자, 존제트의 올림픽 스페셜 오늘 같이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75만 6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99.5cm, 무게는 2.92kg. 두께는 36+1mm, 12프레트 뚜레는 81mm입니다. 두툼하네요. 네, 그리고 마호가니에 에이지드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4개 올림픽 스페셜 네, 피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오토그래프가 여기 써 있네요. 네, 다이캐스트헤드 머신은 그래프텍 너트 43mm 너비고요. 예? 인디언 로럴 지판에 지판 공열 반지름은 305mm 반지름, 629mm 스케일 길이, 22 미디엄 점버 프렛, 픽업은 파워 해머 프로가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단촐하죠. 컨트롤은 원볼륨 그리고 온오프 킬 스위치 있어요. 네, 네 정말 락커의 기타입니다. 락커의 기타. 어저스터블 랩어라운드 브릿지 들어가 있고요. 네. 이런 기타만 보면 교영이가 생각나죠. 그렇죠. 네, 뭐가 없으면 뭐 이규영 스타일. 네. 이거는 유저빌리티를 어떻게 해줄까요? 항상 이런 게 아, 편한 것인가 불편한 것인가라는 원론적인 고민에 가닿기 때문에 네. 아, 이 제일 유저빌리티. 걱정이야. 맞아 이거. 이런 게. 진짜 편한데 진짜 불편하거든. 네. 뭐 되는 게 없어. 그렇죠. 어디에다가 이제 시야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건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유저빌리티를 주는 기준은 아무래도 좀 다양성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있다 보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뭐 없어서 편하다고 막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줄 수는 없을 네네. 것 같고. 그 없는 만큼 좀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것도 이 브릿지가 없어 갖고 네.
이게 저기 그 좀 그 튜닝에 약간 안정성이 좋은 건가 없는 건가? 래퍼라운드. 래퍼라운드라서 네. 좀 편해요. 네. 편해요. 예. 편하고 불편한 기타. 예. 편하며 동시에 불편하다. 편해서 불편한 기타. 자,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저 팬더 트윈 리버브. 이게 뭐 더 들을 게 없잖아요. 끝이에요 이제. 마샬이고요. 확실해. 야, 확실하네요, 진짜. 이게 이제 에피폰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먹먹함은 이제 잊어버려도 되겠어요. 시원시원하네요. 야, 이제 팬더의 듀얼리스트. 좋습니다. 아주 락킹해요. 레드 락. 아, 들을 거 없다 진짜. 다 들었네. 네, 마샬 게인 한번 뭐 들어보죠 뭐. 마샬 게인으로 I Love Rock and Roll 쳐봐야 되겠군요. 어, 좋다. 좋아요. 시원시원합니다. 이거야 되는군요. 큐 스위치가 아주 잘 먹습니다. 네, 뭐 메이킹을 뭐 메이킹을 하나 해보죠. 네, 공간 개방 그냥 붙여보겠습니다. 아, 코러스를 넣고. 여기다가 이걸로 기타 잘 만들었네요. 되게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고. 자, 그러면 락큰롤 I Love 락큰롤 반주를 해볼 건데 전박이 표현이 안 됩니다. 네. 정박으로 갈게요. 저는 듀얼리스트만 네, 놓고 쳐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 좋네요. 어쨌든 뭐 I Love Rock'n'Roll 비슷하게 예, 해봤습니다. 자, 중환제트 올림픽 스페셜 같이 보셨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흑심을 품게 만든 기타. 아, 좋습니다. 블랙허츠, 블랙허츠. 네. 좋아요. 저는 이게 바로 락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락기타죠? 네.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3, 예.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0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오. 15, 편의성 14, 디자인 16, 총점 69점, 69.5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예, 선생님부터 제가 사운드가 하나가 높고요. 네. 그리고 가성비와 편의성이 하나씩 제가 낮아요. 아, 낮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점이 낮고 둘 다 디자인은 16점. 예쁘죠, 예. 올림픽 화이트. 오늘 올림픽 화이트만 3대를 연속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디자인 점수는 다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동계 올림픽 한다고 올림픽 화이트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모르겠는데. 아, 네. 이거는 올림픽 스페셜이라고. 아, 올림픽, 올림픽 스페셜이야. 아, 이런. 아, 그래서 다 차이나 거로만 하는 거. 어쩌군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아, 이 올림픽 스페셜을 이런 식으로 한단 아, 말이야. 그렇죠. 야.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올림픽 화이트 하면 딱 중국 동계 올림픽이지. 그렇죠. 아,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동계올림픽 스페셜 조한제트 아쉽게도 7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빌리 조 암스트롱도 역시나 올림픽 화이트 시리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빌리 조 암스트롱은 과연 70점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저, 됩니다. 저것도 픽업이 하나네요. 네네네, 픽업 하나에 독이어죠. 심지어 픽업 독이어. 뭐 우리야 좋습니다만 특히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네.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SG 네, 스탠다드 1961 네. 스탠다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것도 이렇게 뭐 뽑히거나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거는 네. 그래도 픽업은 두 개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가격도 117만 원으로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비쌉니다. 비교적 그 유저빌리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3시간 연속으로 올림픽 화이트 시리즈, 동계올림픽 시리즈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고요. 다음 시간에 빌리 조 암스트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